그다음 위에 보시면 권리의 변경이 있죠. 이제 변경 중에 한 두 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변경에는요.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작용이 변경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방금 했던 거죠.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 물건이 이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X물건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전적 승계가 되면 당연히 주체의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체의 변경은 뭐 당연하게 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 변경과 관련돼서요.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권의 양이 늘어나요. 이렇게. 그러면 양적 변경이 되겠죠. 아니면 그 소유권의 양이 줄어든다든지 이게 양적 변경이 되겠죠. 양적 변경은요. 그 물건 자체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첨부라는 개념에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더 합쳐져 가지고 다시 하나의 물건이 됐을 때 이런 게 첨부죠. 첨부가 되면은 이제 물건이 양적으로 늘어나겠죠.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아까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사용 수익권을 넘겨줘요. 즉 용익 물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보면은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도 양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도 양적 변경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을 을한테 설정해 주면 을은 이제 사용 수익권은 을한테 넘어가고 갑의 소유권은 이제 이만큼만 남게 되겠죠. 그러다 나중에 갑이 을한테 전세금 줘서 네 보냈어요. 그러면 다시 사용 수익권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줄어들었던 소유권이 다시 원상 회복되면서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도 양적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변경은 그 자체의 권리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양적 변경이죠. 그래서 처음에 뭐 첨부에 의한 부합이나 부합, 부합은 하나의 첨부의 일종이 되죠. 부합에 의한 소유권 양의 증가라든지 밑에 보시면 제한 물권의 설정 소멸에 의한 소유권 내용의 증감, 증가하고 감소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양적 변경이 되는 거고요. 알아야 될 것은 밑에 있는 질적 변경입니다. 질적 변경하고 그 밑에 있는 작용의 변경. 거기 두 개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 두 개를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질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은요. 권리가 이것은 양적 변경은 소유권 그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은 양적 변경이고요.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권리 자체가 질적으로 변경된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바뀐다든지 반대로 금전에 대한 권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로 바꿔요.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물건에 대한 권리로 바뀌면 질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을 이제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질적 변경. 자, 그럼 대표적인 경우가요. 첫 번째 있는 것이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고 치면은요. 3월 1일 날 그리고 3월 31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3월 1일 날 X 물건에 대해서 을이 이제 권리가 발생했죠.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갑은 X 물건을 을에게 이전해 줘야 되는데 갑의 과실에 의해 가지고요. 3월 15일 날 이것이 불타버려서 사라져 버렸어요. 15일 날 불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현재 시가는 얼마냐면요. 매매 계약은 10억으로 계약을 했지만 불타서 사라질 때 현재 시가는 얼마냐? 12억이라고 해 보죠. 12억. 자, 12억이면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매에 대해서 갑의 이행이 제대로 이행됐다라면 10억 주면서 12억짜리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2억 원의 이득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의 잘못에 의해서 이 사람이 2억을 취득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을은 갑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을은 갑에게 원래 X 물건에 대해서 이전해달라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X 물건은 세상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X 물건 대신에 현재 시가인 지금 이 물건 는 시가가 12억 원이니까요. 12억 원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합니다. 물론 10억은 줘야 되겠죠. 10억 주면서 12억 원의 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2억 원 손해배상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은 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X 물건에 대한 권리가 뭘로 바뀝니까? 12억 원이라는 권리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변경이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바뀌는 거. 이거 질적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요. 물상대위, 대물변제 이렇게 있는데요. 물상대위는 여러분이 저당권 할 때 나오는 거죠. 저당권 할 때.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 현재 물건이 한 20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요. 20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갑이, 그러니까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을한테 20억짜리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0억을 빌렸다고 해보죠. 10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을은
폴더톤은 이제 저당권이 되는 거죠. 저당권. 담보를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특히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 근데 저당권자는 대부분 다 금융회사들이죠. 그래서 금융회사가 이것을 담보로 잡고 20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국가에서 수용을 해갔어요. 수용을. 그럼 수용을 해가 버리면은 원래 갑이 을한테 1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 20억짜리를 경매해가지고 10억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저당권자는 이 X 물건을 경매했을 때 나오는 20억에 대해서는 을이 우선 변제에 가는 거죠. 이게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X 물건을 국가에서 수용해 가버렸습니다. 자, 수용해 가버리면 원래 을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은 이 물건에 대한 저당권이었는데 이 물건을 국가에 수용해 가버렸으니까 이 물건은 이제 더 이상 저당권이 이제 소멸되는 거죠. 원래 이 물건에 대한 저당권을 소멸해버린 거죠. 국가가 소유해서 수용해서 갔는데 이 물건을 경매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수용해 가버렸으니까 경매는 못합니다. 그럼 국가가 수용해 갈 때요.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죠. 보상금 줘야 되겠죠. 보상금. 그럼 보상금을 현재 시가가 20억이니까 20억을 주겠죠. 그러면 그 20억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을이라는 사람은 X 물건에 대한 저당권이 그 20억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돼요? 물상대위하는 거죠. 물상대위. 그러니까 그 20억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20억에서 을이 제일 먼저 10억 원을 먼저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만약에 갑에 대해서요. 을은 10억 원을 빌려줬는데요. 이 물건은 20억짜리입니다. 20억짜리. 그런데 갑에 대해서요. A라는 사람이 또 한 10억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한 10억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자고요. 그럼 이 물건 경매되면 어떻게 돈 가져갑니까? 무조건 을이라는 사람이 10억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억을 나눠 갖는 거죠.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 수용해 가가지고 갑한테 20억을 대신 주게 되겠죠. 수용 보상금으로 시가 20억이니까. 그러면 이 20억 중에서 누가 먼저 10억을 가져가야 됩니까? 을이 먼저 10억을 가져가야 되겠죠. 20억을 동등하게 나눠가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X 물건에 대한 저당권이 갑의 국가에 대한 20억 원의 어떤 보상금 채권에 어떻게 해요? 채권으로 변경돼가지고 저당권이 쫓아간다는 거죠. 저당권이.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어떻게 됩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 이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금전, 보상금을 쫓아가는 거죠.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보상금에 대한 저당권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에 대한 권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질적 변경이 되는 거죠. 질적 변경. 그리고 이제 대물 변제라는 건 이런 거죠. 대물 변제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0억을 빌렸어요. 갑이 을한테 10억을 빌렸으면 갑은 을한테 10억을 갚아줘야 되겠죠. 10억을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10억이 없습니다. 10억이 없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은 없는데요. X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X 토지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내가 현찰 10억은 없는데 이 X 물건이 한 10억 정도 되니까 이걸로 대신 받으면 안 되겠냐라고 합니다. 대신 받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을이라는 사람이 보겠죠. 이것이 시가가 10억 이상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승낙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10억 이상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거 팔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 뭐 여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 내가 이걸로 대신 받으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전에 대한 권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대신 받으마.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대물 변제예요. 다른 물건으로 변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금전에 대한 권리가 물건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으로 이런 것들을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질적 변경. 그럼 질적 변경은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대물 변제, 물상 대위, 그다음에 뭐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 세 가지. 이것을 질적 변경. 질적 변경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작용의 변경이 이제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작용의 변경이에요. 작용의 변경.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원시 취득, 포괄 승계, 질적 변경, 작용의 변경인데 그중에요. 그중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은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요. 그렇죠. 변경이 되는 것이 양쪽으로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질적으로 물건에 대한 권리가 금전으로 금전이 물건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그대로입니다. 자 보죠.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급의 을이라는 사람한테 임차권을 설정해줬어요. 임차권. 임차를 했다는 거죠. X 물건에 임차를 했어요. 자, 임차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를 차임이라고 하는 거죠. 차임을 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임차를 합니다. 아파트 임대차를 들어갔어요. 아파트 임대차. 그래서 차임 100만 원. 자, 그 당사자 간에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임대차 계약. 자,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이런 건 등기할 필요 없는 거죠.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그 계약에 근거해서
갑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임차권을 그러니까 보증금 1억에 차임 100만 원. 이게 임차권이죠, 이것이.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임차권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물건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한테 팔았어요. 병한테 팔아 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가 을한테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해요. 자, 을한테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을이 과연 나가야 되느냐? 이런 건 이제 많이 하셨죠. 을이 과연 나가야 되느냐? 자, 이 사람은 임차권이에요. 자, 우리 법에서 임차권은 채권으로 구성을 합니다. 채권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채권자가 계약을 했던 그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행위, 이것을 사용 수익하는 거죠.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그럼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요. 을은 계약을 했던 사람은 갑이지 병과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을의 임차권은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도요. 병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병한테 나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이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이건 물권이죠. 물권. 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팔았던 갑한테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을,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벽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이건 내 거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이건 내 거니까 나가라. 얼마든지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을이 나가기 싫으면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면 되겠죠. 나는 여기에 대한 임차인이다.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된다. 아직 계약 기간이 안 끝났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임차권을 을한테, 을이 병한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을의 임차권은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요.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사람은 쫓겨나야 되는 거죠. 쫓겨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않기 위해서는 이 임차권, 갑한테만 계약을 했던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임차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 임차권,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공시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병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그 임차권을요. 만약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등기가 됐으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차권은요. 원칙적으로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한테도 어떻게 돼요? 몰라요. 이 사람만 알겠죠. 계약을 했던. 을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했던 갑만 아는 것이지 누구도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겠죠. 공시가 안 돼 있으면. 공시가 안 돼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를 해요. 나는 여기 임차인이다. 임차인이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주장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를 하면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에서 기본 강의를 할 때 했었죠. 집주인이 등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입자가 있다라는 것을 공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주민등록등본 떼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갑이 소유자인데 거기서 주민등록등본 떼봤더니 그 집을 떼봤더니 살고 있는 사람은 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의해서 세입자가 있다. 내가 임차인이다라는 걸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 주민등록에 의해서 공시가 되고 있을 때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이때 등기를 했다든지 주민등록을 마쳤다라는 것이요. 만약에요. 자, 보죠. 요 상태에서요. 아직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와 임차권이 뭐 늘어나고 줄어나는 건 하나도 없죠. 등기가 안 돼 있을 때도 보증금 1억 원에 차임 100만 원의 임차권이고 등기가 됐어도 여전히 보증금 1억 원에 차임 100만 원의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차권에 변경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가 변경되는 거는. 다만 등기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었던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이게 행사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행사. 작용되는 것. 임차권의 작용이 계약을 했던 갑한테 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작용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작용되는 모습이 이제 바뀐 거죠.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췄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라는 게 뭐냐? 등기를 갖추게 되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양적이나 질적으로 변경된 건 아니지만은 행사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죠. 대항 요건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대항 요건의 취득. 이러면은 이제 작용이 변경이 됩니다.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저당권의 순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물건을 담보로 A 은행에서 먼저 이것을 X 물건이 한 10억 정도 되면은요. A 은행에서 먼저 2억 원을 빌렸습니다. 2억 원을. 그러면 이 사람이 1번 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래도 아직도 8억이라는 가치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가서 다시 또 B 은행에 가 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B 은행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8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한 2억 정도는 더 빌려 줄 수가 있겠죠. 더 빌려 줄 수 있죠. 이순이자로 얼마든지 빌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2억 원을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이 1번 저당권은 소멸을 하게 되겠죠. 돈 갚았으니까. 그러면 이때요. 이 2번 저당권 B라는 사람 이제는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1번으로 올라갑니다. 순위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은 A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B의 저당권은 2억짜리 저당권 그대로죠. 이게 쓰나 없으나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A가 말소됐다고 해서 2억 받을 수 있는 돈이 3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저당권은 그대로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사람이 경매를 한다든지 했을 때 순위, 배당받는 순위에 있어서 과거에는 2번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1번으로 받게 되는 거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것, 그리고 대항력권을 취득하는 것,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